좀 풀리시나요? 괜찮아요.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자꾸 해야지 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조건은 다 주어져요. 가격 탄력성은 0.8을 줬죠. 예, 소득 탄력성은 0.4 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교차 탄력성은 예, 0.4 줬죠.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뭐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얘들에 대한 거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이걸 가지고 덧셈 뺄셈을 하면 되죠. 근데 거기 보면 자, 가격은 몇 프로? 소득은 몇 프로?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자, 빌라 가격이 몇 프로? 2%. 자, 그러면 1 곱하기 0.8 하면요. 그렇죠? 0.8%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잖아요. 소득이 2%인데 0.4죠. 2 곱하기 0.4는 0.8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0.4니까는 정상재라고 할 수 있죠. 그 얘네 벌써 상쇄되잖아요. 그럼 얘만 구해도 되는 거죠. 2 곱하기 0.4 하면 그러면 몇 프로? 0.8%. 그죠? 4번에 0.8 있죠? 4번하고 5번이 0.8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5번에, 예, 15번 답이 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4번 해놓고 이제 5번은 이제 뭐 한 1.0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될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으로. 예. 일단 해보니까 요령이 조금은 붙죠.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그러면 괜찮아요. 예, 또 하면 그럼 나중에요 그 외부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가 보편적인 거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쭉 깔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한두 번은 생각이 안 나거나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는데 한두 번 틀려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쫙 떠오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암산으로 막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굳이 이게 식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1 곱하기 0.8 하면 0.8% 줄었고 2 곱하기 0.3 하면 0.8% 늘었고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얘네들은 상쇄되는 거네. 얘만 계산하면 되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16번에 보면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를 줬어요? 3. 소득 탄력성은 1.5를 줬어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죠. 걔는 2를 줬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부호예요. 제가 입슬론이고요. 입슬론 M이라고 그러고요. 입슬론 XY라고 그래요. 이게 교차 탄력성의 부호고 소득 탄력성의 부호고 가격 탄력성의 부호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에는 이 부호는 안 나와요. 그냥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글씨를 쓸 때 가격 탄력성 이렇게 쓰는 게 길어지니까 압축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얘는 이거를 왜 항상 쓸까? 그거는 교차 탄력성 쓰려고 그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축하게 해서 한 거니까 예,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그럼 아마 지금 이맘때쯤 이 얘기를 하면은 인강을 보다가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작 얘기하지. 이거 그냥 계속 쓰느라고 예,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 가격이 몇 프로 가요? 10%. 예, 소득은 몇 프로 가? 8%. 그 다음에 빌라 가격이 몇 프로? 전체 소유량의 변화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위에 거 계산할 때는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곱하면 되는 거죠. 10 곱하기 3 하면 30%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예, 줄었죠. 8 곱하기 1.5 하면요. 그렇죠. 12%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렇죠. 10 곱하기 2죠. 그럼 몇 프로예요?
20%. 20%가 얘네 둘 더하면 32%잖아요. 얘는 몇 프로? 30%.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몇 프로가? 2%가 늘어난 거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배열 나오면 푸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뭐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암산으로 해가지고. 그죠? 왜? 이러고 나면 작년에 아까 했던 기출문제 있죠? 그거를 놓친 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공부. 이렇게 간다는 거를, 그죠? 다 그런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올해 들어가서, 그죠? 기본적인 거는 내가 맞춰서. 아까 여러분들이 해보셨죠? 얘만 곱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을 계산할 땐 다 나눠서만 계산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 있어요. 자, 어떤 부동산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래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 때? 50원일 때. 이때 공급량이 100이었대요. 가격이 60원으로 상승했다면 공급량의 변화는 얼마만큼 변했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최초 가격 기준했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원래 얘가 100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가격이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예상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참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막 한참 했는데 갑자기 이런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요거 비슷한 유형이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격이 50원이 50원에서 얼마로? 60원으로. 그러면 요 가격의 변화율은요. 가격의 변화분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화분은요. 최초의 가격이 있고요. 나중 가격에서 최초의 가격을 빼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최초의 가격이 50원이었죠. 근데 얼마로? 60에서 50 빼면 10이죠. 50분의 10은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 20%. 그럼 가격이 20%가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 곱하기 2.5죠.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20 곱하기 2.5 해보세요. 50%가. 그러면 100에서 150으로 늘었다는 얘기라고요. 50%가 늘어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평방미터가 증가했다? 50평방미터가 증가했다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변형식이죠. 네.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공급량이 있죠. 얼마나 변하는지를 한번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20% 상승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구하라는 거죠. 예, 여기서 가격이 50원에서 60원으로 상승했으면 가격이 몇 프로 변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50하고 60원 있죠. 차이가 얼마예요? 10원이잖아요. 그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가? 20%가 늘어났다는 게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되면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공급량이 그러면 원래보다 50%가 늘어난 거예요. 원래가 100이었으니까 150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변화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가격이 40원에서 50원으로 상승했대요. 그럼 가격이 몇 프로 변했겠어요?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A에서 B로 갔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의 변화 있죠. 가격의 변화율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이 가격의 변화분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초 가격 있죠? 나중 거에서 최초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가격이 40원이었잖아요. 근데 50원으로 올랐죠? 50에서 40원 빼면 돼요. 50에서 40 빼면 10원 나오잖아요. 4분의 1이죠? 그럼 25%. 그럼 가격 변화가 몇 프로예요? 25%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50원에서 40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몇 프로 변한 거예요?
아니죠. 예. 네. 왜 그러냐? 아, 20% 맞아요. 맞아요. 여기 25%인데 여기서 B에서 A로 가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얘가 가격이 20%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가격이 50원이죠. 나중께 40이죠. 40에서 50 빼면 10이라고요. 절대값이니까 5분의 1이니까 20%.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가격 변화는 25%인데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는 가격 변화가 20%예요. 왜 서로 가격의 이 변화율이 틀리겠어요? 에? 그쵸. 최초 가격이 틀린 거예요.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는 최초 가격이 40원인데요.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는 최초의 가격이 5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요. 조건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17번 있죠? 거기 계산할 때 보면은 단 탄력성은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18번 문제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로에 뭐라고 해놨어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한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한 번 나온 거예요. 기출이에요, 기출. 그러면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예, 공식은 요걸 나누기 2를 해도 되고요. 2를 안 해도 돼요. 복잡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거기 보시면 자, 임대료가 거기 보시면은 9만 원에서 얼마로? 11만 원. 그러면 가격이 두 개가 있죠. 임대료가. 그러면 9하고 얼마? 9하고 11의 변화분이 얼마야? 여기 델타라는 게 미세한 변화분을 얘기를 해요. 2만큼 변했잖아요. 그죠? 그럼 양을 봤더니 얼마에서? 92에서 얼마로? 108로. 그러면 92하고 108의 차이가 얼마냐면 16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시면은 20분의 2 아니에요. 이걸 나누기 2를 하죠.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10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되고 2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200분의 16이잖아요. 200분의 16이라는 건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얼마? 100분의 8이라고요. 그죠? 100분의 8 하면은 0.08 나오죠. 10분의 1이니까 0.1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 계산하면 0.8 나와요. 그러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 그러니까 0.8 비탄력적이 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을요, 뭐를 이용해서 계산한 탄력성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가격은 가격끼리 묶어서 그 차이를 놓고 양은 양 두 개밖에 안 줘요. 요렇게. 응? 갖다가 요것만 대입만 해줘서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걸 굳이 뭐 번분수로 계산한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양끼리 외양은 외양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했더니 막 쓰러지시더라고요. 학창 분수 계산하는 게 어린 시절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난다고 또 뭐라고 막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이것도. 근데 선생들이 가끔 탄력성 계산할 때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한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인용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탄력성의 계산에 대한 거를 한번 또 해보신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경제에서 주어지는 계산적인 부분이요. 탄력성이 다 어렵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간단간단하게도 줘요. 그죠? 의외로. 그러니까 해보면 괜찮아져요.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35페이지에 가시면요. 시장론에서 정보가치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요. 이게 제목은 정보 가치의 계산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의 패턴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1번 문제 있죠.
예,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때 투자자들은 이 토지를 얼마에 사려고 할 것이며 토지 소유자는 얼마에 팔려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보 가치를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가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이걸 계산할 때는요. 여기는 1 플러스 뭐로? 예, 요구 수익률. 일단 이 기대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가 기대 수익이 있죠. 여기에 따른 확률을 대입하고요. 여기에다가 확률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 수익률은 할인율이에요. 이건 미래 수익이거든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로 쓰는 게 요거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조건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보면 투자자의 요거 수익률은 몇 프로? 예, 그러면 이걸 할인율로 써야 되니까 이게 10%라는 얘기는 100분의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00분의 10 계산하면 0.1 나오겠죠. 근데 몇년 후라고 그랬어요? 1년. 그래서 여기가 가로 열고 이렇게 1승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굳이 1을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냥 1 플러스 0.1로 하면 되고요.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면 얼마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될 때는 얼마? 5,50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을 얼마로 할인하게 되면요. 1.1로 할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요. 요게 두개 계산하게 되면요. 13,200 이렇게 떨어져요. 1.1로 할인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거기 보시면은, 아,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조건을 두 가지로 해가지고. 첫 번째, 들어서는 것이 확실할 때 있죠. 확실할 때는 얼마가 돼요? 7,700. 얘가 1 플러스 0.1이죠. 그러면 1.1로 할인하면은 이게 7,000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그 확실하지 않을 때 있죠. 들어서지 않는 것이다. 들어서지 않는 거라고 할 때는 얼마라는 거예요? 5,500이죠. 1 플러스 0.1이니까 1.1로 할인하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5,000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될수 있고 얘가 될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각각 반반인 거죠. 그러면 7,000에다가 5,000을 더하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억 2천의 절반 있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절반이 얼마 나오겠어요? 6천. 그러면 이게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적절한 거래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6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요거 순위로 충족시켜 줄수 있는 거래 가격은 얼마가 된다? 6천이 되는 거예요. 6천. 그래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보 가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가시게 되면 2번 문제 이렇게 돼 있죠. 1년 후에 인근 지역이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1단의 토지가 있을 때 다음 조건이라면 거래 당사자들은 얼마의 가격으로 이 토지를 거래해야 되느냐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도 정보 가치 물어본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조건은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일단 몇 프로래요? 10%. 그러면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 돼요. 얘는 1 플러스 얼마? 0.1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0% 그러면 얼마로? 0.1. 20% 그러면? 0.2. 그렇죠? 근데 만약에 1년 후라고 그러면 그냥 1이겠죠? 근데 2년 후라 그러면 이게 2로 바뀌는 거예요. 그 조건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여기는 이제 1년이라고 줬단 말이죠. 그죠? 근데 들어설 확률이 몇 프로래요? 80%. 근데 들었으면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60억. 그러면 60억이 될수 있는 확률이 80%예요. 그죠? 그러면 들어서지 않을 때는 얼마래요?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확률은 20%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6, 8에 그럼 48억. 35억에 대한 얼마? 2%죠. 20%잖아요. 35억에 20%는 얼마겠어요? 7억. 그러면 두개 더하면 얼마?
50억이잖아요. 50억을 1.1로 할인하면 50억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의 거래를 하게 되면, 예, 50억에 거래하게 되면은, 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만약에 거래 당사자라고 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투자자라고 주잖아요. 투자자라고 주면은 1, 2, 3, 4번이 다 답이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는 50억 이하로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2번 문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출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그때 조건을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투자자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답을 4번으로 줬어요. 이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 2, 3, 4번이 복수정답으로 준 거예요. 5번만 빼고. 그래서 5번만 찍은 사람만 억울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2번 같은 배열로, 그죠? 이런 식의 형태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 문제는 오래전에 출제된 유형이고, 근래 물어본 건 정보 가치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참 정보 가치만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어?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암만 봐도 정보 가치가 안 나오고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배열이라는 거예요. 정보 가치를 구하는 건 이제 뒤에 있죠. 거기 보시면 3번하고 4번 있죠. 문제 자체가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잖아요. 두 개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물어본 요건이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있죠. 여기 보시면 식은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정보가 확실할 때가 있고 불확실할 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조건을 줘요. 거기 보시면은 3번 문제. 자, 2년 후에 도심의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이 몇 프로래요. 예. 그러면 얘가 몇 프로일 때 계산할 때가 있고요. 50%. 그 다음에 100% 개발될 가능성일 때 구하는 것도 있죠. 식은 똑같아요. 기대 수익, 그 다음에 확률, 근데 100%일 때는요, 확률 1만 성립해요. 2는 성립하지 않아요. 100% 들어서는 거니까. 그래서 100% 들었을 때가 식은 훨씬 더 편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50%인 조건이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0%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제곱이에요. 몇 년이니까? 2년 후니까. 이걸 계산을 못해서 틀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2년 후를 못 보고 그냥 본인은 1년이라고 그냥 봐버린 거예요. 그 수치가 틀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자, 개발이 되면은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6억 5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개발될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50%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게 30250이 나오겠죠. 절반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3억 250만 원이라고 줬죠. 얘가 될 수 있는 확률도 50%예요. 그러면 얘의 절반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암산으로 1호, 1, 2호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개를 계산하면은 금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그러면 계산하면 45375가 나와요. 45375만 원이. 그러면 이거를 할인해야겠죠. 1 플러스 0.1의 제곱이잖아요. 이 얘기는 1.1을 두 번 곱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1.2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1.21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3억 75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불확실할 때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억 7,500만 원. 근데 확실하게 됐을 때 있죠? 확실하게. 확실한 100%일 때는 얘가 1 플러스 0.1에 대한 이게 제곱이고요. 그러면 6억 500만 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얘가 100%예요. 3억 250만 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얘는 시계 쓸 필요가 없죠. 얘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6억 5백만 원을 1.21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럼 1.21로 할인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5억이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고요? 5억. 그럼 확실할 때는 5억. 불확실 때는 3억 7,500이죠. 그러면 두 개의 차액이 정보가치인 거예요. 그 5억에서 3억 7,500 빼면 얼마? 1억 2,500.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이거 나와서 틀린 사람 많아요. 이거를 대입 못해서. 그래서 어떤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배운 대로 계산했는데 금액이 안 나온대요. 왜? 1.1로 할인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1.1로 할인해야지 수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들어갔을 때 절대로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마지막에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풀다가 내가 원하는 값이 지문에 없잖아요. 그럼 당황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대입해서 풀었는데 왜 안 나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아무리 생각해 봐. 2년은 거기에 눈에 안 들어와요. 계속. 또 암만 대입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게 빠져 있는데. 이거 1.1을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희한하게 시험이 끝나면 보여요. 와, 이게 이었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다 해본 거예요. 그죠? 예? 자, 문제 4번이 있죠? 예, 네, 4번이면 또 똑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자, 요거 요렇게 한번 지워보고, 여기 시계 있을 때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 보시면, 기업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일단의 토지가 있죠. 아, 1년 후에 기업도시로 개발되면 6천이고요.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래요? 4천. 이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얼마? 또 20%. 개발 가능성이 몇 프로래요? 40%. 그러면 여기가 몇 프로로 주는 거예요? 40%. 이건 100%고요. 그러면 개발이 되면은 얼마라는 거예요? 6천. 확률이 40%죠. 그죠? 근데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래요? 4천이죠. 그럼 얘가 60%죠. 근데 몇 년 후라고 줬어요? 1년 후인데 요거 수익률은 몇 프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출제자들이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4, 6이 얼마야? 2,400. 4, 6에. 맞춰주는 거예요.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그러면 2,400에다가 2,400 더하면요? 4,800이죠? 1.2로 할인하면. 4,000 나오죠. 그죠? 근데 100% 들었은데요. 100% 들었으면요.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얘가 1이에요. 100분의 100이니까. 근데 4,000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제로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6,000을 얼마로? 1.2로 할인하면 되죠. 그러면 5,000 나와요. 5,000과 4,000의 차이니까 개발 정보의 가치는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 물어보는 패턴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볼 수 있고 이 조건에서 거래 당사자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해야지만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되겠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요게 시장론 1편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시장론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론 끝나고 시장론에 대한 것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페이지 가면 시장론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레일리하고 허프의 중력 모형 계산하는 것 있죠. 얘들 또 어려운 거예요? 예? 네? 안 어려워요. 예, 얘들도 알면 또 간단한 거예요. 알면 또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이것도 풀자고 자꾸 얘기해요. 얘네가 이제 하도 많이 노출이 돼서 지난 2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그렇죠?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저기 하는데 그 일본에 가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계산하는 것 있죠. 이것도 기출이에요. 자, 도시 A하고 도시 B 간에 도시 C가 있다는 얘기죠.
레일의 소멸력 법칙을 이용해서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도시 B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C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 A하고 도시 B로 각각 몇 프로씩 쇼핑하러 갈 것이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레일리에 대한 소매 인력 법칙이 있죠.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거래의 제곱에 대한 인구의 크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하고 B 도시의 유인력이 있죠. 그죠? 계산할 때 똑같은 거예요. 자, 조건을 줘요. A 도시의 인구는 몇만이에요? 거리가 몇 킬로? 10의 제곱이면. 7만을 100으로 나누면 700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B 도시를 보면 인구 42만이죠. 거리가 20km죠. 20의 제곱이면 400이죠. 이거 계산하면 1050 나와요. 그러면 전체에서 A 도시의 유인력이 있죠. 이걸 계산할 때는 A 플러스 B분의 A의 논리를 대입하면 돼요. 두 개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 있죠. 분의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로 유인력의 크기를 산정할 수 있어요. A가 얼마였어요? B는 분의 7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계산하면 1750분의 700이죠. 이거 계산하면 0.4 나와요. 그러니까 A 도시의 유인력이 40%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0.4 나오죠. 네. 그럼 B 도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B분의 B가 돼요. 그러면 700 플러스 1050분의 1050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0.6 나와요. 그럼 얘 40%, 얘 60%죠.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식을 대입해서 할 수도 있고요. 비례식을 대입할 수도 있어요. 자, 비례식을 대입할 때는요.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죠. 크기하고 거리 있죠.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으면 얘 인구가 7만이죠. 얘는 얼마야? 42만. 그러면 B 도시가 A 도시보다 6배 큰 거예요. 67에 40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리를 봤더니 A 도시는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킬로. B 도시는 20킬로. 그러면 얘가 두 배 더 멀단 얘기죠. B 도시가. 두 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대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1대 6이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곱하면 돼요. 4 곱하기 1 하면 4 나오죠. 6 곱하기 1 하면 6 나오잖아요. 그럼 4분의 6이죠. 4분의 6이라는 얘기는 10분의 4와 10분의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A로 몇 프로? 40%. B로 몇 프로? 60%.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계산기 없어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계산기가 있어야지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계산기 없어도 구할 수 있어도요. 이거는 계산기가 있어야지 도출이 빨리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식은 두 가지를 같이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렇게 유인력의 지수를 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런 식으로 비례식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저희가 변형시킨 거예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모든 문제가 비례식을 대입해서 다 풀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들이 수치를 줄 때는 수치가 딱딱 안 떨어지게끔 줘요.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으로 보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딱딱 떨어지게 좀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끝나고 투자론 있죠? 여기 또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의 문제 보면은 문제 많아요. 그래도 이 정도 풀어보시면은 또 어느 정도 뭐가 와요? 감이 온다고. 그럼 또 나중에 또 갑자기 표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야 이런 거 자꾸 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산 싫어하다가 탄력성도 계산이 좀 되는 것 같고 균형도 계산이 되는 것 같고 얘도 하면서 조금씩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부터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계산 문제 있다고 막 덤비면 안 되고 이론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본인이 자신감이 생기면은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 원하는 대로 풀어요. 그래도 해보니까 좀 나아질 것 같죠? 예, 완전히 뭐 극복하기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예? 예. 우리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돌리시고 여기에다가 이론에 대한 것만 조금 보완하시면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놀라시고.
자, 저희가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제 2시 반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때는 시간을 잘 맞춰보시고, 3시가 난지, 2시 반에 그냥 하는 게 난지, 그 여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오후에 6시쯤 넘으면 저녁에 수업이 또 있어요. 저녁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오래까지 끌고 가기 힘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자, 아직은 뭐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건강들 유념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